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2차 전지, 배터리 이쪽 이야기 준비를 하셨네요. 좀 전에도 저희 테슬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사실 거침없이 가고 있어요. 649달러에 간밤에는 마감을 했고 이제 야간장에서도 더 오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물론 뭐 아주 급등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처럼 가지는 않습니다만 고점에서 또 밀리지도 않고 어젠 또 힘을 좀더 내주기도 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어찌됐든 시장 안에서 살아있는 섹터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테슬라하고 2차전지는 좀 구분을 하자. 먼저 좀 서두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얼굴을 내밀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테슬라 재무제표를 보고 올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테슬라가 지금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을 이끌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싫은 소리를 듣는 게 이제 테슬라 관련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저는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좀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이꼬르 전기차 이꼬르 배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배터리라는 것을 좀더 확장을 시켜서 2차 전지라는 분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2차 전지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제 생각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제 생각만이 아니다라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개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11월 달 사상 최고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1위가 LG 화학이에요. 물론 이제 LG 화학이 화학 분야로 봐야 되느냐? 11월 달만 하더라도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아직은 물적 분할 안 했으니까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의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화학 분야만 보고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LG 화학을 산다고 해서 에너지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나중에 신규 상장할 때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모습은 배터리 부분이니까 LG 화학을 이렇게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5위에 보시면 삼성 SDI가 있습니다. 삼성 SDI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2차 전지 분야를 샀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이어서 개인들도 보면 이제 7일 날 우리 개인들이 1조를 넘게 샀죠.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주식을 샀습니다. 여기서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때도 3위가 LG 화학이고요. 그다음에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은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그 테슬라와의 또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 또 개인들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를 활발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장이 좀 변동성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 지금 사는 것들을 보면 전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선호 종목들이 좀 갈렸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들도 그전에는 옹리 플랫폼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외국인들 선호 종목군으로 다시 이제 조금 옮겨가는 듯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수급상으로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하고 테슬라를 등치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테슬라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를 잘 파는 것도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영업이익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 이게 더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테슬라만의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기아차도 현재 지금 5년 안에 탑재에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상태고 GM이라든지 뭐 르노라든지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글로벌리 탄소를 좀 규제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테슬라가 거기에서 얻는 반사익이 워낙 크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거침없는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유상증자를 올해 세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뭐 올라가니까 긍정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에서 올라가느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볼 때는 전반적인 것들은 탄소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로서 또 한 차례 한 축을 이해를 해야 된다. 테슬라가 무조건 잘 팔려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탄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이제 뭐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탄소 제로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죠. 이게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폭넓게 생각을 하면 탄소 제로 선언을 2050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빠져 있다. 뭐 이런 뭐 설왕설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차관을 이제 신설을 하니 그 정부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정부 조직이 생기게 되면 예산도 들어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저는 너무 지금 그 좀 급하다 증시에서 네. 빨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그 이 자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네. 탄소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2019년까지 2000년서부터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측에 속합니다. 굉장히 높은 측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이제는 세계 각국의 어쩜 눈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다. 아무리 뭐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기 글로벌리 대세적인 흐름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면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는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탄소 제로라는 것은 화석연료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론 뭐 2차 전지가 탄소를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좀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를 이제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는 무궁무진하다. 활력소가 되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한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탄소 제로 선언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2차 전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2차 전지를 충전을 하는데 네. 충전할 때 쓰는 그 전기가 네. 화석 연료를 만들었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신재생으로 만들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달라지겠죠. 예. 지금은 이제 조금 2차 전지가 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를 통해서 이제 충전을 그러니까요. 하는 부분들입니다만 네. 지금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통해서 충전한다라면 그러한 논쟁은 좀 사그라들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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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도 일단 뭐 그 그린 뉴딜 하더라도 ESS를 만들고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저기 그때 그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2차전지 쪽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지금 뭐 해상풍력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삼면에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리적 여건은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럽 각국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게 이제 영국이죠. 여러분들 영국 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람 무지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상 풍력을 이제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우리보다 이제 유럽이 먼저 앞서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바로 우리가 쓰는 거하고 이것을 저장하는 부분하고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저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죠. 이게 주 핵심이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 이러한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것. 우리 지금 태양광을 이제 집에 설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집에 한쪽에다가 큰 덩어리 하나 놔두셔야죠.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 낮이고 주로 전기를 쓰는 건 밤이기 때문에
그 시차 갭을 메꿔주는 게 ESS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우리의 그 사용처는 무궁무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만 보고 지금 갈 건 아니고 조금 네. 더 시각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지금 전기차 이제 오르는 것들 따라서 많이 오른 현재 네. 상황에서도 여전히 매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매너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라는 것들을 보면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일단 좀 서서히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식이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죠. 그 휴증이 있죠.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증시 경험도 있을 것처럼. 근데 2차 전지는 꾸준히 올라왔다라는 게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는 4차 산업시대 핵심이다.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좀 넓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도 지금 스튜디오에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뭐 카메라 같은 경우 다 전원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근본은 사물 간의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을 해주는 게 통신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통신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원 자체가 2차 전지가 되겠죠. 그 2차 전지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대형, 물론 수요는 대형에서 이익이 많이 남겠죠. 자동차가 가장 크니까 이익이 많이 남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쓰임새가 쓰이다 보면 이제는 뭐 집에서 냉장고가 뭐 모든 걸 다 말도 하고 옷도 골라주고 뭣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전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2차 전지는 단기 테마로 그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있어서 2차 전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부르짖는 편입니다. 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러면 이제 제어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했지만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제어하는 그 디바이스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 바람이 있다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가야지. 네. 네? 이게 뭐 하루 쓰고 나면 저기 또 재충전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불량이 있고 요즘에 또 자동차도 보면은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저기 그 저 뭐 블랙박스가요? 네. 상시 켜져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방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왔더니 네. 인천공항에서 주차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이 돼야지만 기본적인 이제 그 이 인프라가 네.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의 고집적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비단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생활 여기 그 전체에 배터리가 네. 좀 네. 네,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많은 과학자분들이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라면 부품을 봐야 되느냐, 네. 완성을 봐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부품 소재들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배터리를 네. 우리가 길게 쓰기 위해서는 완성업체 위주로 저는 투자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굵직굵직하게 그렇죠. 완성업체가 좀. 조합을 하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또 저기 그 발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이제 완성업체들이 치고 예. 나가는 지금은 어떤 작은 쪽에 물론 이제 이 변동성 부분들을 보면 좀 작은 쪽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내년까지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때는 완성업체가 저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부품업체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부품을 뭐 첨보라든지 뭐 다양한 부품들 좋은 것들이 이제 개발하고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것들은 그렇다라고 보고 그렇다라면 최선원으로 볼 때 원래는 LG화학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LG화학이 이제 에너지솔루션 나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삼성 SDI가 대신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개인분들이 사시기에는 아무리 이제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그 지배구조라든지 뭐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 콕 집어서 사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도 아니고 그렇다면 콕 집어야 된다라면 SDI 쪽이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네. 대안이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성은 뭐 지금 목에 찬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영역을 좀 확장해서 뭐 그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 부담이긴 했는데 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뭐 그거는 해피한 것이죠. 네. 그럼요.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을 보자면 부품 소재보다는 지금은 완성 쪽이 나아 보인다라는 네. 측면에서 SDI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